네, 안녕하세요. 현중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돈가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돈가스. 아, 보시면은 이거는 어저께 남은 고구마인데요. 피자처럼 고구마를 으깨가지고 맵게만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맵게만. 일단 이 고기를 피는 작업을 해볼게요. 손은 다 씻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만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고추로 간을 할 거고요. 허브솔트. 맛으로 계속 층층이 겨울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쌓아주면 좋은 게 왜 좋냐면요, 아랫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 묻은 것들이 아래로 되기 때문에. 이제 치즈를 까주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치즈랑 좀 틀리네. 제주산 치즈인데요. 오, 야, 이 제주도의 돼지만 유명한 건 줄 알았더니 이 소가 유명한가 봐요. 요 정도. 아, 3등. 아, 이거 치즈만 먹어도 맛있겠어. 치즈가 너무 큰데? 바늘. 이런 식으로 이쁘게 써야 돼요. 숙성을 또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랩으로 감싸주려고 해요. 돈가스를. 아, 그 모양 때문에. 모양도 그렇고, 숙성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30분 정도 숙성하면 된다고 해요. 뭐야 이거, 부스터드? TV인데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빨대를 꽂아갖고 공기를 빼간 다음에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모든 것들을 조금 빨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해볼 거에 생겼어요. 고구마를 으깨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돈가스는 내실 것도 없었다. 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처음 봐. 이렇게 해요. 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건. 이 돈가스 이름은 고군분투입니다. 고군분투. 고구마, 분가루, 그다음에 튀겼다 해서 고군분투. 아, 고군분투. 좋은데? 체크를 해둬야 돼요. 고구마 들어있다. 왜요? 고구마 들어있다. 고구마 엄청 한 거죠. 네. 머리가 진짜. 정상은 아닌가? 드디어 2호 고군분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군분투인가요? 네. 이게 군고구마잖아요. 그래서 고구분투가 될 뻔 했는데 구웠기 때문에 고군분투가 된 거예요. 네? 아, 그랬다 쳐요. 자꾸 의미를 주려고 해요. 옛날에 잠깐 그런 생각이 나네. 라떼는 말이야. 어? 알잖아. 나 이제. 끝낸 거. 입만 열면 라떼는 말이야를 알고 사는. 알지? 나 꼰대. 라떼는 말이야. 피자 비싸서 안 사먹었어. 고구마 비싸. 고구마 밥솥에 쪄갖고 발라먹었어. 초밥집이다. 냉장고에는 이게 숙성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옥수수프랑 그거를 해주려고 해요.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나요, 칼질이? 오, 이게 많이 늘었네. 버터, 뭐 스프류나 뭐 파스타류 그런 거 볶을 때 버터가 더 맛을 내기 좋다고 해요. 아낌없이. 아낌없이. 어차피 찜살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줄게요. 네, 약한 불에 볶아줘야 돼요. 계속 덜어줘야 돼요. 그냥 저의 또 칼의 비법이 있어요. 물을 안 써요. 우유를 써요. 물이랑 우유를 섞었어요. 그러면 속이 좀 편하네요. 그런 와중에 옥수수프 소화해줍니다. 이건 딱 없어요. 그냥 물과 이것만 하면 그냥 넣어줘야 돼요. 꺼내지고 있죠? 봐봐요. 이거 태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익히는 거라고 하죠. 아, 진해져야 돼요. 장난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칼에 뭐 야채 다른 거 넣을 것도 없고 고형 카레랑 우유만 좀 섞어주면은 맛있어져요. 순간이 와요, 순간. 무슨 순간이?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두덩이만 넣어주세요. 얼죽해질 쯤 우유를 한 번 더 포함합니다. 우유 한 번 더. 이제 물을 넣어주세요. 나머지 두 개를 넣어줄게요. 허브 솔트. 냄새가. 그쵸? 네. 자, 끝났어요. 최소 미셸량 2스타. 최대단, 최소. 최소 2스타. 부족했어. 최소 3스타. 3스타. 이제 고기 꺼내는 건가요? 자, 봐봐요. 빵가루를 왜 뿌렸냐? 80도 기준에는 빵가루가 빠집니다. 우동면 이따가 삶고요. 드디어 완성된 짜라라 짜라라 짜라라. 아, 맛있겠다 진짜. 자, 이 채로 밀가루에 해장을 주고요. 어, 그럼 순서가 밀가루, 계란, 빵가루인가요? 그죠. 어. 그렇습니다. 어, 타요. 안 타, 안 타. 너 타는 거 아닌가요? 아, 안 타요. 절대 탄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먹어요. 어떻게 해, 이거? 아니야, 이것도 걷어내면 돼. 살려야 돼. 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거지. 형이 이거 어떻게든 먹을 수 있죠. 살려봐. 이거 어떻게든 살려볼게. 내가 따로 저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바로 와. 아, 진짜 가지고 있네. 감자 벗겨내시 벗겨내면 고기는 안 들어가야지. 사 먹을 걸. 아, 아, 야, 그 흑임자 주먹밥. 뭐 어떻게 주먹밥? 흑임자 주먹밥 같은 느낌. 뭐야? 한 시간만 키면 될 것 같은데. 뭐 없이 나온 거. 이야, 이거다. 그래서 고생주 과연 흑임자 주먹밥에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네. 아, 징그러. 오. 자, 이거 고구마. 그럼 어떤 코팅을 해야 돼? 오, 고구마. 안 익었다 이거. 고기가 익었어. 한번 살려볼게. 이것도 안 익었네. 저만 먹어. 이것만 산 거야? 네. 이제 오늘. 자, 오늘의 우리. 잠깐만요, 이거. 자, 오늘의 우리는 카레입니다, 카레. 오늘의 우리는 카레로. 그래서 스프를 만들었어요. 이거 양심에 세개 밖에 없는데. 자, 먹을 먹고 한 명 먹습니다. 그래, 이거 밥 비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아. 아니야. 아, 최종. 최종 비주얼을 봐요. 현지 지금 살 뺀다고 혼자 이거. 난 이걸 작게 한 거 아니죠? 봤잖아요, 실패한 거. 삼겹살 주시. 자, 일단 완성. 일단 시작하고 가고 갑니다. 어때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일단 스프를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기성품의 위험을 보여주는 네, 돈가스를 한번 먹을게요.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서피님 환장을 먹자고요. 와, 이거요. 돈가스가 이게 더 맛있어. 막 기름 한 것만 잘 알면 오늘. 심폐소생술입니다. 마법의 전자리. 심폐소생.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이거. 네, 오늘 제주도 유명 돈가스집 따라해서 돈가스 만들어 보기 해봤습니다. 시도는 좋았으나 돈가스를 몇 개 살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고구마 치즈 돈가스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